일단 기본적으로 코드 푸시를 쓰는 목적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이미지 등을 심사 없이 현재 배포되어 있는 앱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이고요.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앱 업데이트를 할때그 앱스토어를 통해서 리뷰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유저한테 배포가 되는 형식이었죠. 근데 코드 푸시를 쓰면은 이 중간 과정을 살짝 생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구글과 iOS 그 악명 높은 심사를 건너뛰고 저희가 원할 때 저희의 앱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A라는 컨셉의 앱을 등록을 했어요. 가령 뭐 굉장히 귀여운 뭐 아기 상어들이 나오는 앱을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코드 푸시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가능한 거죠. 뭐 갑자기 도박성 앱으로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나중에 걸리면은 계정 자체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극단적으로 저렇게도 가능하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드 푸시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코드 푸시에 앱 등록을 하는데 이 코드 푸시에 앱 등록을 한다는 거는 아까 앱센터랑 지금 코드 푸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앱센터의 서비스를 쓰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iOS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코드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설정들이 완료가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스테이징에 릴리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프로덕션에 릴리즈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과 거의 비슷한 스테이징 모드로 릴리즈를 해서 뭐 내부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그 코드 푸시가 잘 먹는지 돌려본다던가 하고 이상이 없으면 프로덕션으로 릴리즈를 합니다. 이건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주로 쓰는 스크립트들을 가져왔고요. 아까 여기서 1, 2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3, 4번이 중요한 단계실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스테이징으로 릴리즈 및 테스트라고 적어놨는데 처음에 코드 푸시를 등록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앱에 업로드를 하고 여기 앱센터 내에서 설정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은 뭐 요거를 고를 수가 있어요. 뭐 프로덕션 모드만 디폴트로 놔둘 수도 있고 스테이징 아니면은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를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앱센터 코드 푸시 릴리즈 리액트라고 해야 돼요. 릴리즈 리액트 이렇게 해서 A 옵션 붙이고 여러분들의 오너 그리고 앱 이름 적으시면은 스테이징 버전으로 배포가 되게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뭐 콘솔에서 이미 배포되어 있는 코드 푸시 히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 등을 볼수 있는 명령어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는 법은 각각 코드 푸시 키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뭐 릴리즈 버전, 아까 여기 프로덕션 이게 릴리즈가 프로덕션 버전이고 이게 스테이징 버전으로 해놓은 건데 어차피 키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 앞에 프로덕션 버전 코드 푸시 키가 있고 스테이징 버전 코드 푸시 키가 있는데 그거를 입력해 준 거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런 안드로이드 뭐 variant release staging이라고 하면은 이 release staging이 돌아가고 이 키가 아까 앞에 말한 스테이징의 키라면은 네 스테이징의 키라면은 이거 잘못 말했네요. 이거는 이제 스테이징 버전으로 그냥 빌드를 하는 거고, 빌드를 해서 여러분들 폰에 올리거나 하는 거고, 이 릴리즈 스테이징 같은 경우에 코드 푸시 키가 요 스테이징에 있는 코드 푸시 키랑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스테이징 버전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이 배포한 그 코드 푸시 이 빌드된 애들이 요 여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보통 코드 푸시는 앱을 키면은 그 새로운 버전을 저희가 코드 푸시로 배포한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백그라운드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완전 종료하고 키면은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프로덕션 모드로 하기 전에 스테이징 버전으로 해서 저희 폰에서 뭔가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프로덕션으로 올리는 단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Xcode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서먼 스테이징이라고 만들어놓은 거 있죠. 그리고 여기 타겟 들어가셔서 빌드 세팅에 코드 푸시라고 검색을 하시고 저희가 유저 디파인드에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코드 푸시 언더바 키라고 해서 릴리즈랑 스테이징 버전 따로 설정해 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징으로 빌드를 하든가 릴리즈로 빌드를 하든가 이런 거는 자유죠. 근데 다만 프로덕션 유저들이 쓰고 있는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릴리즈 버전으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스테이징 릴리즈 등등 여기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네, 여기 빌드 컨피규레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네, 이걸 스테이징으로 컨피규레이션을 할 건지 뭐 프로덕션으로 할 건지 등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징으로 아까 배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앱센터 상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이거 스테이징이 있겠지만 스테이징에 배포한 코드푸시 버전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스테이징으로 릴리즈한 폰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프로모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덕션 등으로 그 스테이징에 있던 저 애를 프로덕션에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스테이징 버전 배포할 때는 CLI를 이용하는데 그거를 프로덕션 버전으로 다시 재배포할 때는 UI 통해서도 할 수 있고 CLI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모트를 하게 되면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테이징이고 프로모트를 하게 되면은 통계도 나옵니다. 뭐 앱 받은 사람 중에 인스톨이 지금 코드 푸시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롤백도 있어요. 뭔가 코드푸시가 적용됐는데 버그가 나거나 앱이 안 돌아가거나 하면은 다시 되돌립니다. 저거 알아서 동작하게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처리는 이런 식으로 리액트 네이티브에 적용이 돼요. 이게 app.tsx 파일 아니 뭐 그 상위 파일 등등 그 엔트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에 살짝 추가돼 있죠. 코드푸시로 감싸서 코드푸시 옵션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앱 한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은 알아서 동작을 하게 하고 코드 푸시 옵션이 몇 개 있습니다. 체크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언제 코드 푸시 업데이트가 있는지 체크할 건가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로 들어올 때 아니면 실행될 때 둘 다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롤백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죠. 롤백 발생하는 거. 롤백이 뭔가 모종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몇 번 더 업데이트를 시도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인스톨 모드는 넥스트리즘 같은 경우는 아마 완전 종료하고 킬 때일 거예요. 뭐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있을 때 다이아로그를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andatory update라고 하면은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즉시 다음 실행할 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즉시 업데이트를 실행해 버리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코드 푸시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에 유저들한테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그다음에 로딩 화면을 띄우면서 유저들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 대기하게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 처리를 해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코드푸시 API를 그 SDK를 호출을 해서 뭐 싱크 등등을 호출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공해 주는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여기 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넌트 안에 한 파일이라고 봐주세요. 아, 훅 한 파일이라고 봐주세요. 유저 코드푸시라는 훅을 수동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뭐 싱크 스테이터스 체인지라고 해놨죠. 그래서 뭐 업데이트 체킹 상태, 뭐 다음 그 코드푸시 된 버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상태, 뭐
인스톨을 하고 있는 상태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다양한 상태가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동 원하시는 타이밍에 그 업데이트가 있는지 코드 푸시를 확인을 하고 업데이트가 있다면은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로딩 화면을 띄운 상태로 적용을 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뭐 다음에 앱을 킬때 적용하게 하시던가 등등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이얼로그도 설정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 푸시를 적용을 저희는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수동으로는 안 하고 자동으로 기본으로만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푸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버전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 코드 푸시 저희는 코드 푸시로 버전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버전을 올린다기보다는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스토어 리뷰를 통해서 아예 버전을 올리면서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코드 푸시는 버전이 안 올라가요. 같은 버전으로만 계속 그 백그라운드 업데이트가 됩니다. 같은 버전이 아니면 애초에 그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가령 1.2.0을 올리셨으면 1.2.0 버전에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계속 코드 푸시를 배포를 하신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버전잉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1.5.3 버전이 이미 유저들한테 배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뭐 크리티컬한 버그가 터진 거죠. 유저들이 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뭐 화면이 빨간색으로 깜빡인다고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수정을 해야 돼서 코드 푸시를 하기로 했고, 그럼 이제 1.5.3 버전 태그가 마스터 브랜치에 어차피 있을 테니까 거기서 브랜치를 만들어서 핫픽스라는 이름으로 뭐 1.5.3 핫픽스 0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랜치를.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커밋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메인 브랜치로 가서 핫픽스를 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벨롭에도 다시 머지를 해줘야겠죠. 디벨롭도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기플로에서 쓰는 핫픽스 방법과 유사하게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배포 버전을 핫픽스 할때 쓰는 용도로 코드 푸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버전잉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1.12.2가 아마 아래에 있을 겁니다. 태그가. 근데 필요해가지고 중간에 핫픽스를 해가지고 코드 푸시를 통해서 배포하고 브랜치 만들어서 태그 적용한 다음에 배포하고 코드 푸시로 배포하고 또 코드 푸시로 배포해가지고 핫픽스 버전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1.12.3으로 갔을 때는 스토어 리뷰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2위에 1.12.3에서 뭔가 빨리 고쳐야 되는 버그가 있으면은 또이 핫픽스 태그를 만들어가지고 코드 푸시로 배포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버전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약간 애매하네요.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라기보다는 네이티브 코드가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만들 겁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티브 코드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앱 딜리게이트 이런 거 수정한 거는 코드 푸시로 반영 안 됩니다. 아마 페일할 거예요. 실패 패턴일 겁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점이 코드 푸시로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팀들도 있는데 그게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드 푸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신규 유저가 앱을 받으면은 코드 푸시로 인해 강제 업데이트를 한 경우에는 앱을 받고 또 업데이트 화면이 떠서 한번더앱 내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UX적으로 안 좋은 경험이 있을 테고요. 그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뭐 다음 실행할 때 완전 종료하고 다음 실행할 때 코드 푸시가 적용되도록 한다면 이게 디폴트예요. 그렇게 한다면 유저가 처음 앱을 받으면 너무 옛날 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코드 푸시가 적용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런 사태들이 있어서 저희는 코드 푸시는 핫픽스 위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전을 올리면서 스토어에 배포를 하는 게 정확한 로직은 저는 모르지만 애플이나 구글에서 그런 거를 또 좀 일정 점수를 줄 거예요. 가령 피처드에 내보인다거나 뭐 추천 앱으로 띄워준다거나 하는 거는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버전이 올라가는 애들 위주로 아마 갈 겁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애들은 띄워줄 확률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주기적으로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고 코드푸시는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유용하게 썼던 경우는 치명적인 로직 오류, 크리티컬한 버그 있을 때 빨리 코드푸시를 해서 적용을 했던 게 좀 좋았었고 이런 것도 웃겼어요. 저희가 기획이랑 개발이 좀 소통이 안 됐어가지고 이미지 5장을 랜덤으로 뭔가 한 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지가 4장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중이었는데 제일 최근한 이벤트 중이었는데 그래서 빨리 이미지 한 장을 추가해서 코드푸시로 밀어넣고 그 버전도 심사를 넣습니다. 보통 저희는 코드푸시하면 버전도 그 다음엔 다시 넣어줘요. 버전도 결국 올려는 줘요. 네, 그리고 뭐 텍스트 변경, URL 변경 아니면 뭐 그런 이런저런 단순한 코드 변경이라든가 크리티컬한 코드가 있어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경우에 굉장히 유용히 쓰이고요. 그나마 요즘 iOS랑 플레이 콘솔 같은 경우는 심사가 거의 하루 정도면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코드푸시를 남발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코드푸시를 활용하는 법과 버저닝, 저희 회사에서의 버저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코드푸시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코드푸시 쓰시는 곳 계신가요? 꽤 계시네요. 뭐 쓰시면서 이상했던 경우 없으신가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